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주의 초록초록한 녹차밭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제주의 녹차밭 하면은 서쪽에 있는 안덕면에 위치한 오땡땡 녹차밭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곳이 가장 유명하긴 하지만 제주에는 그곳 말고도 또 녹차밭이 있거든요. 오늘은 동쪽에 있는 녹차밭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우선은 저곳을 들어갈 거예요. 저곳에 가면은 2층에서 녹차를 마실 수도 있고 녹차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는 공간이에요. 우선 당기는 건 다양한 닭이 찻잔과 주전자들이에요. 어머, 이거 너무 예쁘다. 제 취향이에요, 이런 거. 되게 고풍스럽고 예쁘네요. 다양한 차 제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시는 차뿐만 아니라 이렇게 화장품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족욕 체험장도 있어요. 족욕은 하고 싶지만 오늘 치마를 입은 관계로 다음에 하는 걸로. 그리고 2층 공간은 카페입니다. 녹차가 주인공인 만큼 디저트도 굉장히 초록초록하네요. 녹차녹차합니다. 오늘의 녹차고요. 이렇게 티백으로 해서 나오네요. 그리고 말차 밀크티. 색이 엄청 진하죠? 녹차밭을 바라보면서 녹차 한 잔. 와, 이것도 맛있어. 진짜 진해요. 와, 맛있다. 아, 녹차는 원래 이렇게 진한 맛이 나야 진짜 녹차죠. 녹차의 피 엄청 크게 있어요. 지금 친구가 한 입 마시고 나서 진짜 진하다고. 집에서 먹던 현미 녹차랑은 차원이 다르대요. 녹차밭에 들어왔어요. 여기 이렇게 넓은 녹차밭 중간길로 해서 계속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 풍광도 오름도 있고 해서 너무 예쁘고 좋아요. 와, 여기는 녹차밭을 좀 더 잘 가꾸놓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제 사람들이 지나갈 수 없게 해놨거든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네요. 녹차밭은 좋지만 오늘 바람이 완전 제주 겨울 칼바람이네요. 우와, 피부를 스칠 때마다 이렇게 베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초록초록함을 봐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께 제주의 녹차밭 그리고 맛있는 녹차를 마시고 또 구매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주에 오신다면 이곳도 들려서 녹차의 향긋함도 맛보고 녹차의 초록초록함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